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 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지금 어저께 저녁에 제가 영상 올렸던 자체 그거에 대해서 팬분께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이 팬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던데요. 팬 길이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길이와 다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자체는 팬길이가 나는 어저께 그 방송 자체 내에서는 1m 20 정도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산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차로 일단은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그 차로 한번 재봤거든요. 재본 결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본 결과에 1600이가 눈이 나빠서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자, 1185가 나옵니다. 1185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1185가 보이시죠? 여기까지 나옵니다. 1185. 여러분들 팬길이 상당하지. 나는 어저께 거기 자체 내에서 설명을 해본 결과 자체 내에서는 이게 지금 다 접은 상태에서는 지금 요 정도 나옵니다. 다 접은 상태에서는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 접은 상태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눈이 나빠서 지금 제대로 안 봅니다, 여러분들. 다 접은 상태에서 1m가 나오네요. 다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접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 내린 상태에서는 1m 약한 1m 정도 나옵니다. 다 접은 상태에서 1m가 나오고, 이게 다팬 길이에서는 1185가 나옵니다. 1185 차로 다 재었습니다. 자,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키큰 사람도 뭐키 작은 사람들도 다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전화를 받고 어저께 저녁에 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사용하는 자체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충전하다가 보조 배터리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보조 배터리가 여기에 요 산발이 자체 내에서 요 산발 자체 내에서 이거 자체는 선이 달리가 있습니다. 선이 달리가 있습니다. 산발 자체에서 선이 지금 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꽂았거든요. 꽂고 이제 여기에다가 엮고 여러분들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엮거든요. 엮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요거 여기에서 지금
산발이 자체 내에서 등을 캐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불이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껐다. 자, 지금은 요 불에서는 지금 형광등입니다. 자, 방 안에 전기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 전기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형광등 불이 많이 좀 밝습니다. 많이 좀 밝습니다. 자, 불을 좀 낮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자꾸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서 저 얼굴이 선명하게 좀 나타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참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이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대로 불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불을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요 등에서 지금 저를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 자체 내에서 산발이 자체 내에서 지금 저를 밝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자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뺐거든요. 자,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캐지는 상태입니다. 캐지는 상태고, 여기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전원 위치까지 다 되어 있죠. 전원을 눌리보면은 불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형광등을 했죠. 그쵸? 형광등을 했고, 여기에서 좀 불을 제가 좀 밝기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점점 밝아지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점점 밝아집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밝아졌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자, 불을 좀 낮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자, 지금 자꾸만 낮춰지는 거 보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조절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채, 여기 자체 내에는 지금 패는 길입니다. 패는 길이 조절하는 데입니다.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요 밑에 보면은 요 산발이 접는 데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산발이 접는 데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잠가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산발이 접는 데입니다. 접는 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자, 이 자체를 다시 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시 긁기 전에 요거 조립하는 거는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요 밑에 요게 조절하는 것도 요게 지금 조절하는 거 맞춰줄 때 설치를 할때 여러분들이 요게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앞에 영상에서 봐주시고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걸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긁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 안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에는 완전히 제일 위에 거는 바짝에 잠그지 마시고 이렇게 돌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방 안에 전기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 전기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 안에 지금 전기불을 켰습니다. 자, 그렇게 쏙 나쁘진 않대, 안에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렇다 해서 이거 삼각대하고는 저하고는 회사는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제가 못 밝혀나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 자체 내에서, 요거 자체 내에서, 요 삼각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제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이 회사하고 뭐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셨잖아요. 자, 이 회사 명함을 밝히면은, 저 잘못하면 영상 신고 당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용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 조립할 때 사용설명서고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을 못 받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바깥에서 나든지 밤중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에 하나씩 싣고 다니면. 그리고 뭐 밤, 낮에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쓸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밤에 이거 지금 행강대기 지금 불뚜란 거 요거 자체를 없었을 때 요걸로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자, 밤에 제가 사용을 할 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자체를, 자, 여러분들 이거 자체를 똑같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에 글을 좀 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밤중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서 좀 촬영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내려놨거든요. 자, 내려놓고 여기에다가 휴대폰을 걸겠지,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다가 휴대폰을 걸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후라시, 손 후라시 이거 말고요. 손 후라시 말고 요런 등이 좋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때요? 이것도 또 다르지, 여러분들. 그쵸? 이것도 저를 엄청나 밝혀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밤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밤에는. 이거에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죠, 밤중에는. 자, 방 안에 제가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불을 꺼볼게요. 자, 방 안에 전기불을 끄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촬영할 때는 이 식으로 제가 했죠. 자, 오늘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께 내가 이거 지금 스탠드 있는 이 자체 내에는, 이 스탠드 있는 이 자체 삼각대는 지금 현재에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자체고, 그리고 지금 이거 자체는,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밤에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할 때도 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가시죠. 자, 오늘 요거 이제 꺼보겠습니다. 자, 끄고 지금 방 안에도 불이 꺼지겠죠. 자, 불이 꺼지가 있는데,
이 선발이 자체 내에서, 선발 자체 내에서 제가 전기불을 켜고 불을 좀, 지금 불을 좀 조절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밝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게. 자, 점점 밝아지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밝아집니다. 자, 불을 다시 낮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서는 집에서 나든지 밤에 바깥에 나갔을 때, 야외에 나갔을 때나 촬영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저께 영상에 참고를 하시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 패도 안 하고, 내가 대충 머리 짐작삼에서 그거를 자체를 팽기리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다 재본 결과에 해봤습니다. 재본 완전히 팽기리에서는 1m 80, 1m 80이 아니고 1185가 나옵니다. 다 팽길이에서 1185. 그리고 다 접은 상태 내에서는 1m 나옵니다. 1m.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저께 전화 걸어준 사람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고 이렇게 또 제가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 댓글에다가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댓글에.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방 안에 불을 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 전기불을 켜고, 지금 요 삼각대에 이 불을 완전히 끄겠습니다. 방송 마치거든요. 이 삼각대의 불은 완전히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완전히 껐습니다. 끈 상태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끈 상태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완전히 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 모습이 1m 나옵니다. 1m. 다펜 길이에서는 1185 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지? 엄청나게 깁니다. 1185. 자. 자, 여기가 지금 휴대폰 끄는 데입니다. 요거 설치하고 일하는 데는 어저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전원을 켰다 껐다 하는 데가 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 조절하는 데를 한번 더 비워드리고, 자, 요게 조절하는 데입니다. 울러 올리고, 자, 여러분들, 이게 선 자체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면은, 여기 선 자체는, 이게 온 기계에 있는 겁니다. 기계에 있는 기고, 여러분들이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은, 보조 배터리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끝나는 게 있죠. 간단하지요. 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자, 다시 꽂아놓고, 자, 여러분들 지금 다시 꽂았거든요. 이게 자체 지금 본체, 저거 삼각대에서는 지금 불을 안 켰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또 해봤습니다.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천을 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